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마비노기 20주년을 맞이해서 시작하는 별빛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을 로젠젠, 새크리마, 그리고 아카도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20주년인데 어떠세요? 소감 한마디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우리 마비노기 2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기회가 이렇게 찾아온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비노기 이제 즐긴 지가 꽤 오래됐는데 20주년까지 왔다는 거에 진짜 다른 게임들은 뭐 썹 동안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마비노기 20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마비노기 시작하게 된 계기랑 뭐 이 스토리들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마비노기 알게 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발이 상급 던전에서 흡수자 인챈트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약간 중독되지 않았나. 도파민에 중독됐어. 네. 그때 당시 TV에서 게임 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주간 게임 1위래. 그 당시 딴 게임들은 막 뭐 전쟁하고 막 그 막 이런 공성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신기해하다가 PC방에서 마비노기 있네?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했던 게 계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밀레시안 여러분들의 사연 한번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우리 새크리마님 준비했나요? 네네. 이번 사연은 마비노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뉴트 서버에서 마비노기를 즐기고 있는 땡땡이라고 합니다. 때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마비노기에 와인 만들기 스킬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두고 여태 까먹고 있다가 20대 중반이 된 2023년 8월 10일 날 존재를 확인하게 된 숙성된 오래된 와인이 있습니다. 숙성일은 16만 2634일. 예? 아니 16만이면은 이거 뭐 연수로만 따지 몇 년인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거.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잔은 레자르를 위하여 한 잔은 제가 좋아하는 새크리마님을 위하여 한 잔은 이미 빛이 된 민경훈 디렉터님을 위하여 컵에 따라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 10대가 지나고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게임 속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마비노기가 앞으로도 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정도면 모두의... 예, 예. 예, 진짜 독이라고 다들 시청자분들께서 예, 말씀해주세요. 네. 모두에게 한 잔 나눠주고 밀레시안 분들의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 함께해줄 마비노기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연이 왔네요. 사진까지 왔는데요. 사진 한번 봐볼까요? 사진이요? 사진. 네. 예, 차연이.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뭐야? 16만 2634일. 먹어도 괜찮은 거 맞죠? 예. 저희 440. 5년인데요? 먹으면 진짜 하늘로 갈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좀 이제 요번 사연은 같이 하는 마비노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8주년에 태어난 밀레시안입니다. 벌써 마비노기를 한 지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순간도 마비노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보다 더 오래 플레이하신 밀레시안 분들이 엄청 많으시겠지만 저는 저의 가족과 12년 가까이 마비노기를 즐기고 있답니다. 우와, 가족이랑 같이? 와, 12년. 12년, 그쵸? 어릴 때에는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언니와 자전거를 타고 PC방에서 마비노기를 한 적도 많았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PC방에서 마비노기를 한다는 것은 꽤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우리 마비노기 부끄러워? 네. 부끄럽냐고? 자, 어엿한 성인이 된 지금은 컴퓨터 두 대를 나란히 놓고 퇴근하면 마비노기를 하는 사회인 밀레시안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각자 생일에도 에린에서 선물을 줍니다. 아니 에린에서 선물을? 아 에린의 선물을? 마비노기 선물을?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제 생일 때 언니로부터 페러시우스 화살을 선물로 받아 갑자기 급발진에 페러시우스 보호를 맞춰서 글렌데르나 어려움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와... 글렌 어려워. 와, 씨. 그러게요. 와. 아마 이런 선물을 주는 자매는 저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언니 생일인 4월에 불멸의 레지스탕스 트웬디 소드 외형 변경권을 선물로 줬습니다. 야, 씨. 와. 네. 일단은, 네.
서로 의장노기, 사냥노기를 응원하며 내 마비노기 생일 때나 디렉터님의 라이브 방송이 있을 때도 같이 보고 새해 소식에 소리 지르고 어머니에게도 혼나죠. 엄마한테. 올해 20회는 어떤 일로 저희 자매를 설레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끝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매분들께서 마비노기 하실 정도면은 부모님도 마비노기에 대한 게임을 알고 있고요. 살크리마도 알고 있고. 다음 사연도 우리 아카도몽이 또 읽어준 사연이에요. 그 뉴비 때의 약간 추억입니다. 마비노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건 2017년도 테카 학업에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마비노기를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어렴풋이 마비노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접속하면 히르코네일에서 여우만 잡고 있었어요. 네. 와. 어느 날 거대한 외침의 뿔키리에서 단시 스케치 도와주실 분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저게 아마 그 어떤 퀘스트죠? 저게? 클리어가 필요했던 때라. 저게 데스마커, 데스마커 퀘스트였나? 오케이. 네. 뉴비에서도 일단 도와주자라는 생각에 테카돈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전투를 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몬스터가 죽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모두 뉴비분들이었습니다. 예. 같이 파티로서 갔는데 다 뉴비였다? 그러니까 도와줄 분에서 이제 도와주러 가서 같은 마음으로 갔는데 다 뉴비였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보수가 한 명이라도 이제 껴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한 4시간 정도였나? 중간에 캠프파이어도 깔아보고 쉬어가면서 이제 보스방까지 어떻게 도착을 했습니다. 무한으로 증식하는 고스트들과 헬캣 그리고 이제 반시라는 보스 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헬캣을 이제 어떻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잡기는 했는데 아니 이게 반시가 어떠한 방법을 써도 데미지가 1만 들어요. 혹시 로젠스님 네. 그 파괴법 아시나요? 반시? 반시요? 반시 네. 뭐 파괴할 게 있나요? 그냥 주먹으로 냈다 뚜까 때리면 죽겠지 언젠가. 이게 정답이 아시는데 언제까지 죽겠지 때리다 보면은 오빠형 가족분이랑 고스트의 체액을 섞어서 이제 소드로 만들어서 때려야 피가 달려. 그렇죠. 아 그럼요. 자, 알고 있는데 재미를 위해 포판 부인은 냅다 반시를 체인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필복이야 아파오던 찰나 항어리가 빈 구원의 활을 인벤토리에서 발견하여 열심히 또 활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웃기고 미련한 일이지만 저희는 반시의 피를 반절 이상 꽉고 서로 합의하에 결국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이걸 못 깼어. 아이고 아까워라. 못 깨고 나왔네. 아이고 못 깨고 나왔어. 자 비록 실패했지만 이 일은 아직도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네요. 분들과 모두 친구 추가를 했고 가끔씩 오시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니 모두 머릿속에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던전을 돌면서 저는 이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즐거운 추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추억과 인연을 만들어주신 마비노기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이고 일단 이분들도 결국엔 못 깨서 아쉬운 다음에 한번 꼭 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하게 깨시겠지만 이야기 끝났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으로 만나보는 에린 사임입니다. 이번 거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에 마비노기 처음 시작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초보 밀레시안입니다. 저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컴퓨터 게임이라고는 뭐 지뢰찾기 아니면 뭐 주니어 네이버 이런 거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뭐 그 흔한 카트라이더나 메이플 스토리, 테일즈 오너 등 게임들마저 태어나 지금껏 전혀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 즐겨하던 게임은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농사를 짓거나 캐릭터를 꾸미는 그런 류인데요. 아, 컴퓨터 게임들은 패드립이 너무 난무하고 항상 무언가와 싸우기만 한다는 편견이 강했던 탓에 저와 컴퓨터 게임은 평생 연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비노기는 그 친구가 즐겨하던 게임이라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즐겨본 유튜버가 올린 마비노기 광고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죠? 그러게 궁금하네요. 자, 다른 유저분들의 따뜻한 도움과 관심 속에서 허브를 캐고 요리를 하고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확실한 건 저희 셋은 아니네요. 그죠? 네, 저희는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셋은 아니네요 일단. 네. 자, 제가 생각했던 컴퓨터 게임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아기자기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기분에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때 조금 신기한 게임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직접 할 생각은 못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게시물을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유머 사이트 이런 데서 보신 것 같아요.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과거에 마비노이가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글이었어요. 아, 그렇죠. 아, 자, 여기서 깜짝 질문, 습격 질문. 아카드모 혹시 마비노기의 과거 사건 사고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예. 대답하세요. 멈춰. 목멘탈 같은 거 아니야. 스크림 아씨 말하세요. 하는 거야 지금. 아, 이 사람들. 광고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글을 읽고 나서 마비노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떤 게임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마비노기를 시작했습니다. 게임 설치부터 난관이었고 캐릭터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건지 키보드는 어떻게 눌러야 하는 건지 뭐고 저건 뭐고 뭐 이건 뭐 온라인 컴퓨터 게임이라는 걸 난생 처음 해보는 저로선 모르는 거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마비노기가 뉴비를 위한 발판을 계속 추가하던 덕분에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적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많은 복지가 아예 없었다는 걸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쵸,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데 두 분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뉴비분들에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론이죠, 블론이. 블론이의 뭐 지원, 뭐 챕터 맞아. 따라가다 보면은 아르카나도 배우고 하니까 좋죠. 맞아. 나도 블론이가 맞는 것 같아. 아카드 몽실은요? 저도 이제 블루니가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그 이외에도 짜잘짜잘한 이제 뭐 편의성 같은 거 뭐 이제 군바텀에서 날아다닌다던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착하기도 이제 편하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진짜 죽기 혁명이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혀 관심이 없던 전투도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고요. 지향색으로 예쁘게 꾸미기는 아 죄송합니다. 다음 거. 처음에는 허브캐고 물고기 낚을 생각으로 시작한 게임이었는데 이제는 마비노기만의 정겹고 아름다운 분위기와 몰입하게 만든 스토리, 매력적인 캐릭터들에게 완전 빠져버렸습니다. 혹시 두 분은 마비노기 메인 스토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누군가요? 궁금하네. 미르오리어. 아카노 목신은요? 저는 루엘이 좋아합니다. 예. 아, 미르올 루엘이. 저는 예. 저도 솔직히 미루어 좋기는 좋습니다. 약간. 근데 뭐 제일 좋은 건 역시 아. 뭐 나오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전혀 관심이 없던 지금도 전투도 지금은 즐겁게 하고 있고요. 지향색으로 예쁘게 헥터 꾸미기는 물론이고 난생 처음으로 게임에 현질도 해봤습니다. 이제는 마비노기가 제가 가장 애정하는 게임이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가 마비노기를 좋아하게 되는 맞는 것은 마비노기 팀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비노기를 향해 보여주는 애정인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비노기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마비노기 팀원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마비노기는 저한테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즐거움과 재미를 선물해준 아주 특별한 게임이에요. 아직도 종종 어쩌다 내가 이 게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스스로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마비노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은 이 하늘 아래 절대 없어요. 고되고 힘든 일도 많겠지만 애인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마비노기를 사랑하는 밀레시안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는 게임 마비노기밖에 없어서 이거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 제발 제가 관짝 들어갈 때까지 서비스 해주세요. 마비노기 정말 정말 사랑해요. 이대로 100주년까지 파이팅! 이라고 합니다. 와. 사연에서 그냥 애정이 느껴지는 게 많이 보이네요. 그냥 또 이제 아카두몽님, 세크리마님도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유튜브 마비노기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이 이번 사연 약간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응? 궁금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납치 유기를 당했었습니다. 뭐야? 너 납치된 거야. 너 납치했어? 시기는 17년도쯤 덤바튼에서 로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비였던 저에게 로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서 한기로 듣고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분이 오셔서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면서 덤바튼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유저분을 봤습니다. 진짜 아이고, 고인물이네 진짜. 저 이미지 맞을까요? 혼자 속으로 오 저게 말로만 듣던 고인물로?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차가 제 눈앞에 소환이 된 겁니다. 이게 뭐지? 신기하네? 하면서 구경을 하니까 마차 안에 지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언제 탔어 저기 진짜? 언제 탄 거지? 빠르게. 그러더니 지인분이 저에게 파티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곤 파티 가입을 해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마차 주인과 파티장은 제가 몰래 보고 있던 고인물룩 유저였습니다. 보고 계셨던 거야? 또 무서운데? 저는 그걸 보고 당연히 아 지인분의 지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 의심 없이 파티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타는 방법도 배워서 마차에 탔죠. 그렇게 마차에 타고 신기해하는 사이 모니터 화면이 어두워지고 저는 어디론가 텔레포트를 당했습니다. 아 진짜 납치된 거잖아! 진짜 납치됐어! 아름다운 부금 소리, 새하얀 건물, 맑은 물이 보이는 아본으로 저는 텔레포트를 당한 거였습니다. 저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근데 이때 당시 아본 이쁘죠, 예. 그쵸. 맞아, 맞아. 그렇게 어느 아본 미션에 끌려간 저는 구석에 가만히 있으라는 고인물 룩의 말에 가만히 서서 루트를 쳤고 그분은 중간중간 소환되는 몬스터들을 잡으시며 저는 무려 5레벨에서 47레벨이 되는 미안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전 쩔받는 버스. 쩔받네. 쩔받았네. 갑작스런 레벨업에 놀라서 당황하는 사이에 고인물룩 유저분과 지인분은 어느 노란 상자를 까보라는 말과 함께 아본 미션에서 나가셨고 저도 따라서 나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 뭐죠? 그때 당시 조선컴이었던 저는 그만 아본의 아름다운 그래픽을 이기지 못하고 끊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저와 같이 있어주셨던 지인분은 말이 지인이지 친해진 지 한 시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초면 유저였습니다. 아, 친추도 안 됐어요. 친추 안 했었는데. 친추도 안 돼 있고. 아니, 한 시간? 연락할 방도가 없던 저는 급하게 게임 재시작을 했고 아본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친구 신청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아본에서 빠져나가야 됐습니다. 나 홀로 생존기 시작. 급하게 미니맵을 켜보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봐왔던 마비노기는 맵 끝쪽에 다른 맵으로 넘어가는 문이 있었기에 막연하게 맵 끝으로 가면은 출구가 있겠거니 하고 맵 끝쪽을 열심히 클릭하며 한 바퀴를 돌았지만 출구가 없었습니다. 야 저거 당황스러울 것 같군 진짜? 네, 진짜 당황스럽지 이거 나가는 길이 없는데 진짜 어떻게 나와 그렇게 스마트 컨텐츠의 존재를 몰랐던 저는 맵을 온종일 돌아다녀봤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유저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NPC에게 말을 걸어도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저는 종이양에게 다가가 어떻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이 사람! 그러던 제게 보였던 건 초보자 채팅 채널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곳에 오게 된 상황과 빠져나가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꾹꾹 담아서 초보자 채팅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마트 컨텐츠를 이용하여 덤바튼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요. 그때 저를 꺼내주신 분이 문게이트로 오시더니 앞으로는 납치 조심하고 마비노기 생활 잘하라면서 제 옆에서 인사도 해주시고 갔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야, 초보자 채팅에서 한 거 했네. 이 일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본의 존재를 잊고 있다 메인스트림을 클리어하며 아본에 처음 입장했을 때 익숙한 배경과 지나가는 종양을 보고 이야 여기가 신들의 유배지야?
나도 여기 유배 당했는데. 하고 셰익스피어 메인을 재밌게 밀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만난 지인분들도 이야기를 재밌어 해주셔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마비노기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재밌게 들었네요. 그 단풍 이야기도 무슨 택시 타면은 못 돌아온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아, 네. 지구방위 본부 유명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생 19년차 밀레시안입니다. 마비노기에서 만난 인연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길래 저의 마생 인연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다른 밀레시안들은 그렇듯 저도 현생을 살다 보니 마비노기를 자주 못할 때가 많았어서 접었다 복귀를 해도 자주 했었는데요. 3년 전 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퇴근을 하고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비노기가 생각이 났고 그때부터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복귀를 하고 나니 다들 그랬겠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물을 때도 없고 막 검색하고 하는데 어떤 건 이해가 가고 어떤 건 이해가 안 가고 그렇더라고요. 모르죠, 그쵸? 그쵸? 모르지. 그렇게 메인만 깔짝거리면서 덤바튼에서 사람 구경 좀 하다가 끄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마두카라는 카페에서 동갑내기 밀레시안 분들을 알게 됐어요. 어? 잠깐만요. 혹시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그 어차피 아카드목 씨는 저랑 동년배가 그렇고 우리 세크리마님은 포켓몬 몇 세대입니까, 진짜? 아, 저도 그 포켓몬 골드 버전 그때가 몇 세대죠? 그때부터 골드, 하고 내가 말한 건 애니메이션 말하는 거예요. 몇 세대입니까? 애니메이션. 자, 이제 시작이야. 아, 오케이, 세대죠? 통과! 네. 오케이, 계속 오케이. 읽어보시죠. 네. 오케이, 통과. 네. 동갑이라는 부분에서 더 편했고 저보다 아는 게 많아 물어봐도 잘 알려주고 던전이나 교역 등 컨텐츠를 같이 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어느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게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어? 잠시만요. 저 네? 마도카 가입 좀요. 예, 잠시만요. 사서장님 얘 쫓아내세요. 이런 애는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애는 이런 애 안 돼요. 이런 애 당장 강퇴하세요. 사서장님 보고 계시면 당장 그냥 어? 벤시켜요. 그전에는 게임에서 만났다는 지인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가 되어 있네요. 너무 다정하고 모든 저를 우선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평생 함께하는 배우자가 되었어요. 현재도 열심히 같이 마비노기를 하고 있답니다. 마비노기가 아니었으면 지역도 달라서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밀레시안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에겐 너무나 고맙고 특별한 게임이기에 평생 함께할 것 같아요. 사랑해요 마비노기. 와, 이야, 와, 달달하고 정말 좋은 사연인데, 이게 진짜 세크리마님도 요즘 되게 연애 잘하고 계신다고. 저요? 다음은 또 이제 제 사연인데, 아 이분은 제가 진짜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안녕하세요. 마비노기와 함께한 지 약 3년이 되어가는 밀레시안입니다. 저는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긴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마비노기와 함께해서 고마웠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 사연을 남깁니다. 작년 10월경에 교통사고를 당해 영영 마비노기에 돌아오지 못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아이고. 사고로 왼팔과 골반이 으스러져 특히 아이고. 왼팔 신경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저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너무 큰 사고인 것 같은데 진짜 아우 작년이시니까 진짜 얼마 안 됐고 반년 정도 되신 거거든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손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나 많았고 마비노기의 사냥 콘텐츠의 정복도 하나의 목표였는데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마비노기를 통해 만난 인연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이 떠나야 했다는 게 제일 슬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걸까라며 울며 잠이 들었을 때 쉬도 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마비노기에서 만난 인연들과 다시 만나고 다시 즐겁게 수다를 떨며 던전을 돌고 같이 보상을 얻는 꿈을요. 그런 꿈을 꿨다고 하시네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노력했습니다. 왼팔은 움직이려고 민간요법이니 뭐 들은 지식 이것저것 다 쓴 것 같아요. 그런 제 노력에 하늘이 반응해 준 걸까요? 조금씩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저는 무사히 퇴원하여서 마비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무사히 마비노기 돌아오니 정말 못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아 맞거든요 이거. 저는 과감하게 상위 컨텐츠 고정 팟을 열고 배우고 또 어떤 분이 도움을 주셔서 교육 팟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가끔은 아쉽게 죽기도 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길드 분들도 많이 도움 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인연도 생겨서 하루하루 마비노기가 즐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글렌베르나 어려움을 44회 격파하였고 와. 1인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야, 야 대단하네요. 야 크룸바스 던전도 지금은 물 흐르듯 돌 수 있게 되었고 던전을 돌 때마다 생기는 약간의 트러블도 즐기게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태고의 겨울 글렌베르나 매우 어려운 난이도도 모두와 힘을 합쳐 꼭 클리어할 계획입니다. 이런 제 삶에 힘이 되어준 마비노기와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 쌓고 싶어요. 마비노기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30주년 아니 100주년까지도 영원히 제 삶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와. 아 진짜 의지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비노기를 너무 하고 사랑하셔가지고 왼팔 신경이 죽은 것까지 극복하신 거라서 정말 방송하고 놀러오시면 저도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요. 바로 뭐죠? 아카도모크와 세크리마가 도와주는 글렌네오 어려움 안 해줄 거야 니네? 아니 형 미리 좀 특별하십니다. 성인에서 하는 동아리. 안녕하세요. 마비노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밀레시안입니다. 최근에 마비노기 관련해 아주 특별한 추억을 쌓고 쌓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직장 동료들과 함께 원고를 해서 마비노기 동인지를 만들어 나눠 가지는 것입니다. 오! 오! 무슨 회사일까? 게임 회사인가?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 이게 마비노기 회사 직원 아니야 이거?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마비노기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아서 점심시간마다 모여 항공교육을 하였는데요. 당장 구성원도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팀 과장님과 사팀 대리님 그리고 또 다른 팀의 사원 마지막으로 지금은 퇴사한 전 직장 동료 등등. 아니 퇴사하셨는데 이게 부르면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와, 야 이게 되나? 회사 사람들하고 이게 되나? 신기한데요. 예. 자, 어쨌든 항공 교육을 하면서 캐릭터 설정 관련해서 헛소리도 자주 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항공 교육을 하는 멤버들끼리 엔솔로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엔솔로지. 예. 처음에는 농담처럼 꺼낸 이야기였지만 그 농담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엔솔로지 잠깐 설명하면 그냥 그 합작으로 갖다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시집 같은 거 시인 부린 분들 여러 명에서 같이 만드는 거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의 종류라 보시면 됩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제 책장에는 저와 저희 팀 과장님과 사팀 대리님과 팀 사원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한 전 직장 동료가 열심히 땀 흘려 만든 그 원고와 수록된 마비노기 엔솔로지가 꽂혀 있습니다. 제 이것은 보물이고요. 보물이지. 직장 동료들과 동인지 내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으니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해적선! 헤이스캔들! 네. 알상아 망령에게 물었습니다. 기묘한 비행범선 이야기. 아 이거 와, 참 우리 세크리마님의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죠? 네 애국자분의 사연이네. 애국자분의 사연.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막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신경 쓸 나이. 저는 몰랐습니다. 제 옆 뒤 앞 모두 밀레시안이었다는 것을. 아 이게 돼 말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약간 소설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네. 친해지지 말아야지 했던 모두는 당연한 순서로 친해져서 저도 같이 마비노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아 이딴 게임 누가 해 했었는데 3년 뒤에 저만 남았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쵸? 중요한 친구는 접는다. 맞아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만 남겨졌네. 그러다가 어떤 길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길드 마스터가 7살 연상 아저씨였어요.
아, 7살 연상. 오. 대학교 선배님들보다 나이 많던 아저씨라 사냥을 가도 이야기를 해도 항상 존칭을 붙였는데 친해졌지만 신상은 묻지 않은 채 2년 지났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이 아저씨는 제가 남자인 줄 알았대요. 말투가 너무 딱딱해서. 그러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출장을 온다고 들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 싶어서 불렀어요. 아, 저녁 먹자. 예. 네. 저녁 먹고 같이 놀자 했는데 다른 걸. 아이고. 아유. 에? 다른 걸. 아, 뭐 저녁이 아니라 뭐 더 맛있는 약간 뭐 그런 거 볼 수 있다. 네. 음식들. 음식들 이런 거 뭐. 그렇지. 맛집 가셨네. 맛집. 그러니까 완전 맛집 가셨네. 가셨네. 예. 지금 그 아저씨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침 안 먹고 갔는데. 아, 네? 어? 이렇게 갑자기 스킵돼서 결혼을 했다고요, 두 분이서? 세상에. 아니, 2세도 있는데, 5살이 된 지금 마비노기 하면은 자꾸 제 캐릭터를 무지갯빛 공주님으로 만들려고 해서 걱정이네요. 안 돼, 엄마는 시안블랙 해야 된다고. 아. 라고 사연이 왔네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연도. 사진도 있다고. 네. 예, 볼까요? 와, 아, 진짜로. 와. 아, 이게 사진에서 가족분들이 다 예쁘고 잘생기신 게 느껴져요, 지금. 다음 거, 이제 2부를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진품 명품 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 이 진품 명품을 열어줄 수 있는 사연이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틀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어린이부터 플레이해서 어느덧 30대 어른이가 돼버린 20년차 유저입니다. 출연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주 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동안 마비노기를 플레이해오면서 수많은 추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오프라인 행사였어요. 오, 오프라인 행사? 오, 오프라인. 네. 우리 로젠제님은 오프라인 행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10주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코엑스에서 했거든요. 제가 마비노기 실장 코스프레였습니다. 그 당시 황선영 디렉터님. 예, 이분도 마찬가지로 예, 10주년 판타지 파티 때만 해도 예, 관람객으로서 참여하면서 수많은 부스 금손님들을 보고 아, 나도 다음 판타지 파티 때에는 꼭 아티스트로 참여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게 웬걸? 꿈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15주년 판타지 파티 행사 때는 정말로 아티스트에 선정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오, 야, 네. 씨, 꿈을 이루셨네. 그러게요. 아, 밀레시안에게 의미 있는 판타지 파티 행사인 만큼 세계에 대한 애정을 활활 불태우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정을 감사하게도 알아봐 주시는 수많은 밀레시안 분들을 계셔서 당시 진짜 재밌고 즐기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20주년이고 올해 판타지 파티를 개최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선 두 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매일같이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어요. 30주년, 50주년, 그리고 100주년 제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오래오래 장수하는 게임이 되어서 나비노기에서 계속해서 판타지 파티처럼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비노기 사랑해요. 아티스트 상점 열 때마다 보면은 진짜 이런 퀄리티의 제품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을 라디오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우, 아카두몽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떠셨나요? 20주년 마비노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렇게 마비노기를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두 분 해주셨는데 너무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합방 같은 걸 자주 안 해가지고 좀 긴장도 하고 했었는데 두 분이 좀 잘 대화도 잘 나눠주시고 해가지고 편하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라디오 진행해봤는데 짧은 준비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준 우리 아카드목하고 세크리마님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요. 유저분들의 이야기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들으니까 아, 마비노기가 진짜 대단한 게임이고 또 누군가에게 너무 사랑하고 좋은 게임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여러분들 끝낼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